나이나 저기 그 뭐야 이번 달에 CK 3연승해서 지금 미쳤어. 내가 CK 상금 1등이라고요? 레전드 석풋 마타한테 롤이나 한 배워보자 내가 CK 방송했는데. 상금 1등이야? 왜? 아니 나는 7승 27패인데 어떻게 내가 1등이야? 아 12월 1등이라고? 그게 어딨는데? 뭐라고 치면 돼? 어제 상호랑 케미 보다가 웃다 콧물 나왔다. 이거야? 12월 롤 CK 전적 정리. 잠시만. 펀딩 5만 개 이상. 일단 12월 3일날 MCK 했는데 기누다한테 개두드러 맞아가지고 두당 16,000개 못 먹었고, 그 다음에 땡지한테 쳐말려서 25,000개 못 먹었고, 그 이후에 44,000개 빵 땡지한테 2대0으로 이겨서 야무지게 먹었고, 그 다음에 두당 3만 개 빵, 땡지한테 야무지게 먹었고, 그 다음에 두당 3만 5천 개빵 꾸레한테 야무지게 먹었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서 내가 1등이야? 아, 그래? 아, 그래서 내가 1등이야? 야, 이거 내가 큰 판만 다 쳐먹었네? 야, 아니, 근데 연보성 4승 연패야? 와, 미쳤네? 아니, 내가 그러니까 내가 3승 3패로 11, 와, 내가 최근 3연승이긴 해, 여러분들. 11만 개. 우리 밍이가 3승 0패 52,000개.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이만이 1승 2패. 임성비. 아니 울만했네. 아니 난 울고 강원도 가길래 왜 저렇게까지 오버하지 생각했는데 아 울만했네. 아이고 씨. 울만했네. 아니 나는 왜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CK 지고 울고 왜 강원도까지 가지 이 생각했는데, 야 이게 울만했구나. 야 씨. 아 그러네 여러분들. 아니 일단 그 뭐야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3연승 중이라서 제 이제 롤 방송 이제 CK 하는 것도 재밌게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보라도 이제 많이 하면서 맞다. 아씨 이거 존나 아파. 보라도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예. 많으면 두 번, 예, 한번 아니면 많으면 두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임성비 이만이 우리 방송하도록 땡상 대전에 하겠습니다. 몰아넣고 붙어먹자. 가끔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가끔 하면서, 뭐, 일주일에 운 좋으면 세번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니 근데 그니까 아니 이게 좀 약간 그 욕설을 안 하니까 유튜브 풀 영상에서 댓글이 좋던데 내가 욕을 안 해야 되나 봐. 여러분들 요즘 욕안 한다고 이게 동지야, 원래라면 우리 러스 여러분들 어제 카서스 상대할 때 뜨. 잠시만요. 원래라면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노 이롤 이런 것도 조회수가 이 나오더라도 이 보면 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욕밖에 없는데, 그리고 욕도 없고 괜찮더라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괜찮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또 보면 이것도 선비 이것도 보면 롤도 이게 보면 이게 댓글도 괜찮아 이게. 야 민지 칭찬밖에 없다.
민지 민지 증자밖에 없네. 어 민지 찬야 민지 갤러리다. 민지 갤러리네. 야 그리고 민지야 저거 CK 할 때 그 롤 뱀픽 그거 쓰면은 시청자분들이 그 롤 뱀픽도 보고 싶다고 MCK 할 때 많이들 말하더라고. 여기 그 피드백 보면은 어 봉준아 댓글 안 보냐 이 영상에 뱀픽 자르는 뱀픽 자르지 말라 어 이유가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저작권 때문에 자르는 건데 부금 저작권 때문에 자르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뱀픽 할 때 그 부금 안 틀으면 제가 흥미가 안 나요. 죄송해요. 생방송으로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부금 중요해요. 이 생방송 사람들은 더 중요해요. 예. 아니,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마이무랑 요즘 롤밖에 안 하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게 다 보면은 조회수 이거 보면 솔직히 묻힌데 때가 훨씬 더 이제 그 수익이 더 잘 나와요. 이게 마이무는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마이무는 수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노래랑 댄스라 가지고 이게 그냥 그 수익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어 저작권 때문에 아예 그냥 수익이 0원이에요. 이거 올라가는 거 이거 다 0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싹 다 0원이에요. 이거 다 어 싹 다 0원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CK도 이게 0원이 된다? 그러면 이거 민지 이거 뭐 먹고 사노 이거?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보면 조회수 엄청 잘 나오잖아. 마이무 보면 여러분들 진짜 잘 나오죠. 여러분들 괜찮죠? 이건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어 묻힌데 때가 이게 훨씬 더 그거고 어 지금은 이게 어 빡세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조회수가 잘 나와도 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조회수 이번 달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근데 민규가 주소를 보내줬는데 무슨 4층 옥탑방으로 오라고 하네. 어 창현에게 물어봐. 500만이네 500만 여러분들. 예. 어. 풀 영상 500만이네 500만. 이야. 풀 영상 묻혔네. 본 채널은 1000만이네 1000만. 어. 본 채널은 1000만인데 이게 왜 1000만이냐면 그 뭐야 쇼츠 때문에. 어. 쇼츠 때문에 어. 쇼츠 때문에 그런 거고, 어. 야, 와,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너무 요즘 잘 되고 있는 게 구독자 수가 오늘 700명 늘었습니다. 정말 맨날 마이너스였는데, 예. 오늘 700명 늘었네요. 예. 아, 아니구나. 이번 달 700명 늘은 거구나. 어, 이번 달 700명 늘었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들. 원래 항상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항상 마이너스 4천, 마이너스 2천,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7천 이러다가 처음으로 이번 달 플러스 700 됐다. 그게 어디야 라고 하는데 아 그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다 내 말은 여러분들. 그니까 아 진짜 아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아니 그 저기 그 뭐 썸네일 너무 이제 좀 약간 자극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민지한테 그 말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어 그렇게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뭐 조만간이죠 여러분들. 조만간에 이제 그 뭐 혼술 먹방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이제 좀 하고 싶은데 어 뭐 나중에 여러분들 연말 때 예 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만 줄이고 여러분들. 확실히 예. 잡아보자 화이팅. 그래 혼술 소통해가지고 어 유튜브 컨텐츠 좀 하자라고 하시는데 유튜브 컨텐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살리고 싶죠. 저도 여러분들 유튜브 살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프리카가 최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생방송하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찍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아닌 거, 이제 녹화 찍는 거, 오글거려서 못 찍겠어요, 솔직히. 예, 저는 그냥 라이브가 좋아요, 진짜로. 저는 진짜 라이브가 그냥 가장 좋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영상을 찍고 있더라도 옆에 채팅창이 없으면 뭔가 이상해. 어떤 느낌인지 알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약간 그 채팅창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고. 아예 이게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 똥볼카 할 때 또 똥 싸고 나서 아 이거 채팅창을 봐야 되는데 채팅창이 없으니까 이게 뭐 잘 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들. 예. 철간봉요. 철간봉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예. 철간봉 이번 주 금요일 날 촬영하고 예, 다음 주 금요일도 촬영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철간봉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캐스트 제이니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캐스트 제이니 아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게 돈이 됩니까? 감전 수요. 자,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예, 많이 봐주시고요. 그거 스포를 하면 안 돼서 그러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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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꿈 야무지게 받았어. 야무지게 받았어. 그래서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예. 스트 형도 이제 재밌게 한다 했다고요? 철구 형이랑 나랑 스트 형이랑 마음이 같구나. 공준이 형님 당시 상식 컨텐츠도 재밌었는데. 스트 형이랑 나랑 철구 형이랑 마음이 같구나.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하냐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뭐할 거냐, 이제 솔직히 뭐 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제가 뭐 이제 지금 독감 좀 증세가 있어가지고 또 누구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사람한테 좀 피해 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이제 그 이후에 또 토요일에 또 보라도 하고 일요일에 또 민규랑도 합방하고 또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오늘 또 CK 좀 해야겠다. 또 CK 도장 깨기 가야겠다. 누구냐? 오늘 주보리랑 상대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리 섭외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연승 하고 야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그 뭐야 4시에 4강이죠 프랑스 여러분들. 예. 4시에 4강이죠. 4시까지 오늘 방송 야무지게 할 테니까 예, CK 끝나더라도 방송 계속 할 테니까 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CK 공지 좀 쓸게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리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롤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토요일 날 그 이적 컨텐츠 할 때 그때 놀러 와주세요 형님들. 그때 놀러 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뭐 나는 이제 좀 민규랑 합방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일요일 날 민규 방송으로 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좀 버튜버 분들이 좀 좋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소나 방송으로 와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을 뭐 하냐고? 나 토요일 날 그거 한다니까? 이적생 특집. 그리고 나는 이제 감전동 고니를 보고 싶다. 그러면 토요일 나오시고요. 예. 내일은 뭐 하냐고요? 내일 뭐 이만이 놀러 온다는데 이만이랑 놀까? 내가 일단 일어나서 봐야 돼. 그니까 몸 상태를. 나 지금은 그래도 또 방송하니까 또 괜찮은데 지금은 좀 괜찮은데 뭔가 또 내일 또 일단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듯. 일단 내일 주사 받고 올 거라서 이만이? 아니 이만이 저 뭐고 그 뭐 그 저 또 또 그거 나간다던데? 뭐 저기 그 골든벨 또 나간다던데? 그래가지고 뭐 끝나고 뭐 갈 데 없다고 우리 집 놀러 온다던데? 김장 특집 하자고요? 김장이나 담글까? 할 것도 없는데. 힘들다 김장.
어차피 그거 답부 다 시키면 된다. 답부 다 시켜라. 어차피 이만희 김봉준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답부만 다 시키면 된다. 허리 아프다. 어차피 답부만 다 시키면 되니까 필요 없다. 어차피 답부가 다 시키고 다 먹으면 된다. 아, 그렇습니까? 어. 왜? 어. 아니 왜? 왜? 오늘 MCK 할 거야. 어. 아니 수유 아 그러니까 내일 이만이 오는데 여러분들 내일은 롤 하지 말고 내일은 이제 일상 방송하자 여러분들 어떤데? 어. 내일은 일상 방송하고 금요일은 철관봉 촬영하고 오고 그다음에 그 이번 주 휴방을 그냥 철관봉 때 그냥 휴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저기 썼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저생 특집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저 어대고 어? 족밥 교선생 갔다가 월요일 날 저기 소나 누나 하고 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아 그리고 나 화요일 날 만두 팔아야 돼 맞다 화요일 날 또 만두 팔아 이건 나 내일 쉬어야겠는데? 어 나 내일 쉬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만두 인질급 내일 이만이랑 놀아야겠다 자 반갑습니다 CK 예 창시자 김봉주이가 돌아왔습니다 예 자 다름이 안녕로라 현재 저는 3연승 중으로서 이제 4연승 도장 깨기를 가려고 합니다. 예. 잠시만요. 이게 좀 너무 기나? 자, 다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때리 죽인 정글 땡지 땡지 그 다음에 저기 그 누구야 저거가 꿀에 그 다음에 오늘 때리 죽일 정글은 바로 주보리 그래가 이제 정글 봉준 그리고 주보리 이렇게 되고 신청하세요 신청해 주십시오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예의만 지켜 주시면 되십니다 신청 방식은 예의만 지키면 됩니다 잠시만요 신청 방식은 예의만 지켜 주시면 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아 그리고 그 버튜버 분들 환영합니다 아 그리고 그 뭐고 그 저 뭐였더라 그 까먹었다 잠시만 맞다 올챔 아니면 신청하지 마세요 사서 오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식 티어 아니다 아이디 티어
그 다음에 아이디 티어 라인 가고 햄시키는 항상 가구가 있어야 됩니다. 남다른 가구. 정말 남다른 가구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밸런스, 그다음에 여기 풍력. 아, 오케이. 가구, 가구. 예, 가구.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열혈 출석률. 아니, 아니야. 이렇게 가구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BJ 아니면 여러분들 글 쓰시면 어디로 가시냐? 아, 시청자 블랙은 뭐 필요 없습니다. 여기로 다 들어갑니다. 예. 3년 동안 모아놓은 2375명 앞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3년 동안 모았어요. 3년 동안. 예, 지금 보시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모은 겁니다. 3년 동안 모아가지고 2700명 모은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은 MCK 댓글, 윤중앙 정보부가 이제 댓글 달아가지고 이제, 예, 이렇게 바로 블랙 먹었죠. 예, 뭐 이런 것처럼, 예, 바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아, 시간을 정해달라. 잠깐만, 10시 30분으로 하면 되겠나, 보리야? 보리 많이 이뻐졌더라.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오늘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거 봤는데, 이뻐졌던데. 자, 임마, 이거 먹어! 이거, 바로 블랙 넣어라. 이 신고도 넣고 블랙 넣어라. 아, 나 깜짝 놀랐네, 아씨. 야, 블랙너 이거 누구야 이거? 아,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우리 딸이 이 정도만 생겼으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살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우리 딸이 이 정도만 생겼으면 진짜. 내 무섭다. 진짜 내 결혼하기 무섭다 진짜. 아니 이게 내 딸이 이 정도만 생기면 난 진짜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정말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 나 진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기 나왔어. 애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아 저희 애기예요. 아 애기 이래가지고 앉았어. 근데 채팅창에서 어머 어이구 아 애기 귀엽네 이런 채팅 내가 그거 실제로 보고 있다 생각해봐. 정신 나가요 여러분들. 진짜 정신 나가요. 그리고 갑자기 애기 3살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만 해라 진짜 억장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결혼해서 정말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자녀를 낳기가 싫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정말로.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비꼬려고 아빠 닮았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항상 나한테 말하는 거. 와꾸 조창 났다. 와꾸 십창 났다. 와꾸 무창 나 있다.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냐? 외계인이다. 이랬는데 맨날 아빠 닮았네. 이건 정신 나가죠, 여러분. 예. 이건 진짜 정신 나갑니다. 진짜로. 야, 그 뭐야 공지 그 바로 다 블랙 넣어라. 일단 정글은 주보리랑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기면 4연승이죠 여러분들. 예. 오늘 이기면 4연승. 좋아요. 주보리까지 꺾고 이제 저는 이제 얘네들이랑은 안 하겠습니다. 예, 여자 뭐 그런 게 절대 아니라 남녀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여자 정글이랑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제 제 밸런스 김유난 기뉴다 그 다음에
딱 그 라인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주보리 오늘 잡는다 졸업하겠습니다. 이제 꿀의 땡지 주보리랑 저랑 엮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정말로 엮지 마세요. 주보리가 나보다 잘한다. 공주나 니 정자가 안 움직이는데 애를 어예 만드노?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만약에 진짜 제가 주보리 이긴다? 아니야 제가 오늘 진짜 주보리한테 진다? 저 벌칙 걸겠습니다. 주보리랑 낮 하루 데이트 벌칙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만약에 지면 진짜로 주보리랑 낮에 좀 한강 이게 산책 이런 데이트 벌칙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그러면 이제 승부 주자 갈 수도 있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주보리가 이기면 예 제가 깔끔하게 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긴다 그러면 주보리 벌칙으로 하루 1일 데이트 건 제가 따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이기면 여러분들 예 근데 주보리가 이긴다 깔끔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리 동의했냐고요? 동의했어요. 예, 왜 동의했냐? 그냥 눈빛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들 본인 의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보리 좋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이제 주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굉장히 연이 깊은 사이예요. 무슨 말이냐? 주보리가 이제 예전에 엄청 옛날부터 이제 방송했을 때 얼굴 엄청 이뻐가지고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갔었어요. 롤 처음 했을 때. 예, 롤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이뻐가지고 이제 많이 찾아갔었죠. 정말로. 많이 찾아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리보리 시절이었어요. 보리보리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진짜 이뻤어요. 근데 갑자기 합방하자고 하니까 다리가 다쳤다고 1년 동안 합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와, 나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아, 진짜 다쳤었어. 아, 그래? 아, 진짜? 아, 쏘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하킹이 형이랑 낚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실물도 엄청 이쁘다라는 하킹이 형의 이제 소식을 받았어요. 이건 안 되겠다. 정말로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주보리랑 1대1로 데이트 한번 각 잡아야겠다. 그게 바로 오늘이다. 이게 내 결론이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리 지면 니는 뭐 할 끼고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보리한테 진다 주보리 원하는 소원 들어드리도록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로 똑같이 할게요. 예 진짜로 주보리 그거 똑같이 예 주보리 소원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오늘 신청자가 많이 없다고? 다른데 CK 하고 있나 여러분들? 다른데 쉽게 하고 있으면 뭐 끝나고 해도 되고 뭐 천천히 하면 되지 여러분들. 예. 막판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뭐 10시 30분에서 11시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거 바꿔놓을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보성이 형은 지금 방송 안 하잖아, 여러분들. 나도 보성이 형이랑 하면 좋은데 보성이 형이 방송을 안 해. 나는 보성이 형이랑 하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잠시만. 11시. 10시 30분에서 11시로 바꿀게요. 예. 네, 바꿔놨어. 그러니까 공방 끝났는데 만약에 그 보성이 형이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겠지, 여러분들. 근데 뭐 전화해가지고 신청해라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빡세지. 아니 그 뭐 그 저 그 김성태는 저거 그 뭐 그 오늘 뭐 할 거면은 전화하라고 했는데 저 킬내기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 안 맞아서 성태 형은 못할 듯, 여러분들. 예. 뭐라고? 아 맞다, 10시 반에서 11시인데 10시 반에서 11시인데 막간을 이용해서 컨텐츠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나는 여잔데 모든 CK, 롤 CK 이 카르텔이라는 족같은 게 있어가지고 신청을 해도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라고 생각 드는 사람은 여기 제가 솔루션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게임방으로 오세요. 예. 아시겠죠? 남자는 오지 마세요. 예, 남자는 일단 남자부터 일단 BJ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신청을 해도 안 뽑히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 개가 걸려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 BJ예요. 남자 BJ인데 남자 BJ끼리 5명에서 5명 롤 5대5 한다? PC방을 가는 게 더 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롤 5대5로 이제 가가지고 한다? 차라리 그건 이제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상병이랑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는 괜찮고 이 여성분들만 이렇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성분들만 오세요. 근데 예의를 잘 갖춰오면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 아니 근데 잠깐만, 이분들 종합게임방 있긴 하나? 여러분들? 있을란가? 있겠지? 잠깐만. 없나?